알고 가면 훨씬 더 즐거운 공연 이야기. 공연 본격 큐레이팅 쇼 공연의 바나다의 큐레이터를 맡은 카이입니다. 공연과의 만남이 늘 설레는 아나운서 공연의 바나다 큐레이터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의 비하인드 스토리만을 모으는 콜렉터 열혈 조사원 안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공연의 바나다가 벌써 4개월째 와. 아, 여러분의 큰 사랑 끝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아, 이런 장르는 내가 우리 공연의 바나다에 꼭 소개를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셨나요? 저는 발레요. 저 발레가 이미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민정 씨가 또 발레 출신이잖아요. 아, 제가 네. 전공하다 보니까도 그렇지만 발레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인간의 신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예술이에요. 저도 워낙 이 저주받은 골절을 가지고 있다고 저주받은 골절. 이 발레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경외감이 들어요. 아, 그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곧 우리 민정 씨가 토슈즈를 신고 발레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는 날까지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레복을 입고 카이 씨를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하겠지. 저희 프로그램 모자이크 처리되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카이 씨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공연의 장르를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지금 설렘설렘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소개하지 않은 그런 장르, 그렇죠. 그런 장르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장르. 쉽게 네. 클래식인가? 여러분은 어떤 공연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공연의 바나다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공연은요, 바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입니다. 벌써 이 18번째를 맞은 아주 전통이 깊어지고 있는 음악 축제 중에 하나인데, 혹시 두 분 오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아, 저는 잘 모르는데 오늘 녹화장을 들어오시는데 네네. 종민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떤 노래죠? 이게 네. 그냥 저 신나가지고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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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창피해. 근데 이건 오페라 아닌 거죠? 그죠? 이거 아닌 거죠? 아니 한 주 못 나오는 사이에 사람이 굉장히 천덕스러워졌네. 네. 좋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맞아요. 이 오페라라는 장르를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신다고 해서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공연의 바나다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함께 하시는 아티스트 여러분들과 호흡을 함께 하신다면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의 주역인 성악가 여러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오페라를 이끌고 계신 정말 1, 2, 3위의 세 분을 모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쪽에서 네. 정말 인자한 웃음으로 우리를 정말 바라보고 계신 분은 정각균 예술 감독님이신데요. 저도 평소에는 뭐 동양인 최초, 뭐 한국인 최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네. 꼭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레 델 라고 푸치니 예, 페스티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 거기서 동양인 최초로 또 나비 부인을 직접 진두지휘하셨던 장군인이 바로 정각균 선생님이시네요. 진짜 네.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국가대표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또 뒤이어서 소프라노 김은주님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이태리에서 성악 공부를 하시면서 국제 콩쿠르를 죄다 섭렵하셨어요. 저희 제작진이 다 찾아봤어요.
알카모 국제 콩쿠르 1위, 프랑코 코넬리 1위, 꼴레페로 1위, 마리아 까닐리아 술모나 2위. 와, 이건 너무 어려운 대회에 1등을, 1, 2등을 막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부기 때문에 코넬리는 그 그릇 이름이고 프랑코 코넬리. 아, 코렐리? 코렐리? 네. 네. 그럼 제가 다음 국가대표 선수. 브라보. 네. 다음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예고, 다음 서울대 음대를 수석 입학하신 분으로요. 네. 정명훈이 선택한 소프라노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린츠 주립극장의 주역가수로 7년 동안 활동하며 수백 회의 공연을 소화해 유럽에서 입지를 확고히 한 전설의 소프라노입니다. 아, 제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카이 씨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네, 맞아요. 어디 보면은 서로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오늘 방송 재밌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손발이 저리고. 네. 두 분이서 학교 다닐 때 친하셨어요? 점점. 별로 안 친했었어.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친해가지고. 야, 명주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네. 어? 명주야 나왔습니다. 네. 친했어. 김명주. 기어라. 저희가 한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맞아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렇게 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쵸. 그렇게 같은 반이었고 저는 근처에도 못 가던 학생이었습니다. 아,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고 저분은 그냥 저기 하늘을 날고 있는 분. 아, 그리고 저는 그 밑에서 그걸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떤 그런 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제가 선망하고 또 좋아하던 친구였고 또 음악가로 좋아했어요? 갑자기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 아, 놀리는 재미예요. 네, 굉장히 제가 너무나 그 존경해 마지 않던 친구고 정명훈이 극창한 뭐 코렐리가 극창한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냥 최고의 성악가들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작품을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많이 해드렸지만 이렇게 축제를 전체를 소개해드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요? 대구는 2003년에 오페라 전문극장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축제를 열어서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매회 국제 오페라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문화의 예술의 도시 대구 오페라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정각규 선생님은 저는 오늘 실물로 처음 뵀는데 네. 그 옛날에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추억이 많아. 네. 예, 거기에 나온 정답! 누구? 삼장법사. 삼장법사 선생님처럼 너무 이렇게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구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럼 날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요. 지팡이를 제공해드릴게요. 저야 뭐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이 굉장히 친숙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대구 지역에 안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축제가 있었어? 네. 또 저 같은 경우도 오페라 그러니까 좀 왜 대구인지 저 후계 궁금하거든요. 대구가 근대의 어떤 문화와 예술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와 예술의 모태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전반적으로 문화의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또 예술의 수준도 높고요. 예. 그러다 보니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유네스코 창의 음악도시라는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대구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열혈 조사원 종민 씨가 대구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해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2003년 시작된 대구 오페라 축제는요. 올해로 18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평균 객석 점유율은 84%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오페라 단일 분야로는 아주 큰 성과를 올리고 있죠. 특히 2015년 대표적으로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과 음악 분야 1위라는 성적을 얻으면서 오페라 축제의 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59일간 메인 오페라 작품은 총 6개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개막작으로는 토스카, 해막작으로는 프린스 이고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왕후, 윤심덕, 사이찬미, 아이다, 삼손과 데릴라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진짜 대구가 문화의 도시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공연에 반하다 시청자분들은 대구 하면 오페라, 오페라 하면 대구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